머리카락 방향을 스스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머리카락 방향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면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 게시판에 익명님이 질문 주신 거 좋은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안녕하세요. 뒷머리가 위로 거꾸로 자라서 고민인데 비절개로 모발 채취 후 머리카락 방향을 아래로 바꿔서 다시 심기가 가능할까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방향을 수술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뒷머리가 보통 이렇게 밑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소갈튼 머리라고 그러죠. 원래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자라거든요. 근데 요분들은 이제 머리 위로 솟구치는 머리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머리카락 방향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비절개는 이제 조그만 드릴로 머리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개는 피부를 띄어내는 거니까 그걸로 하시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그거는 안 되고 비절개로 하나씩 뽑는 걸로 하면은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뽑은 다음에 방향 바꿔서 이렇게 이식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뽑으면서 상처가 생긴 곳에 이식까지 하니까 두 배로 트라우마를 주죠. 그래서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런 게 뽑자마자 방향 바꿔서 이식한 결과들이 조금씩 생착률이 일반적인 모발 이식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모발 이식은 뽑은 자리와 이식한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충격이 두 배로 가해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은 아니에요. 차라리 좀 더 현실성 있는 방법은 그 부분에 머리카락을 제모를 해요. 제모 레이저 있잖아요. 머리를 전부 없애는 수술을 해서 딴 데서 머리를 뽑아서 이식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 같아요. 머리카락 방향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면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